왜 가방 여기 있나? 나 선물이야. 주려고 선물? 샀어. 무슨 선물? 열어보면 알지. 아이, 뭐긴 뭐야. 마이 프레젠트지. 열어봐. 임신하면 신발 낮은 걸 신어야 된대. 그래서 낮은 신발 산 거야. 이쁜데. 신어봐. 그럼 이거 얼마? 뭐 물어봐. 그냥 신으면 되지. 이게 비싼 건가 봐. 우리 풀상한 애기. 여기 후드 안에 살아야 돼요. 어? 집 말고. 우리 애기 뭐, 애기 못 먹어요? 기저귀 못 사요? 애기 어떻게, 뭐 애기 그냥 온몸 누드로 가야 돼요? 옷이 못 입어? 나중에 이야기지. 아, 항상 나중에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버려야 돼요. 솔직히 말해. 얼마? 말해. 2만 원. 왜? 2만 원? 뭐 남대문에서 샀어? 시장에서. 나 바보 아니야? 이분은 2만 원 카고 아니야. 이거 진실 가져줬잖아. 진실 얼마? 3만 원. 3만 원. 알았어, 나 컴색할 거예요. 알았 거예요. 3만 원짜리? 야야야, 그냥 싫어. 제 성의가 있잖아요. 근데 받자마자 얼마냐고 먼저 묻기부터 하고 그래서 좀 밉더라고요. 아이 뭘 가격을 검색하고. 아유 진짜 이거 걸렸네. 아유 이제 남편 죽었다 이제. 아우 세진아 빨리 일로 와. 18만 8천 원 구두야? 자기 돈으로 샀어? 너무 아껴. 이거는 기적, 애기 기적 얼마나 알아? 이거는 18만 8천 원 있으면 많이 살 수 있어. 너무 아껴. 아 그만 좀 해. 임신했으니까 좋은 거 신으라고. 너 이거 진짜 못 신었어. 나 환불할 거예요. 바로 환불. 그냥 신어. 아니요 환불. 가자. 빨리 가자. 환불 저도 참 싫어하는데요. 여기 있네? 밑에. 오케이, 빨리 뿌려줘. 환불해야지. 가자. 가자. 또 이렇게까지 내 성의를 무시해야겠어? 우리 애기 위해서 좀 손 좀 들어줘놔. 아 모양 빠지게 환불이 웬 말이냐고. 진짜 꼭 바꿔야 돼? 바꿀 거야. 더 비싸. 돈이 아까워. 바꿀 거야. 안녕하세요. 예. 저 그냥 한번 집에서 한번 좀 신어보고, 그 솔직히 말하면 그 저희 스타일이랑 좀 디자인 잘 안 맞았어요. 아 그러세요? 네. 그러시면 뭐 다른 제품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제품은 어떠세요? 네.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되게 화려해요. 근데 좀 문제는 아니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임산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신발 엄청 화려해요. 근데 많이 신을 수 없었어. 좀 아까워요. 맞아요? 맞죠? 아니 신어봐. 괜찮은 것 같은데. 근데 혹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세요? 네네,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요. 좀 안 될 것 같아요. 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신으면 안 되겠니? 색깔은 어떠세요? 여기 색깔? 네, 여기 신어보세요. 네네네. 저 피부 색깔이랑 되게 비슷해요. 지금 검정색은 어떠세요? 조금 어두워요. 이런 쪼리 종류는 어떠세요? 여기도 되게 이쁜. 좀 솔직히 말씀하시면 혹시 환불 좀 안 돼요? 환불 좀 안 돼요? 네. 교환은 아니시고 환불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시죠? 네.
네. 네. 네,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괜찮아요. 네, 잠시만요. 애나벨, 이제 됐냐, 됐어? 어우, 창피해. 어휴! 감사합니다. 그때는 너무 미안했지만, 그냥, 뭐, 그냥 후드 신발 말고, 그냥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돈.